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벌써 여름이 거의 끝나가고 지금 가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가을 룩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후아유 많이들 아시죠? 캘리포니아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아메리칸 캐주얼 브랜드인데요. 이제 요 후아유 집업을 가지고서 오늘 코디를 한번 맞춰볼 거예요. 근데 요 후드 집업이 7가지나 되는 색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일별 7가지 후드 집업 코디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요 후드 집업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핏이 너무 예뻐요. 방방하고 귀여운 오버핏이라서 어디에다 걸쳐도 좀 편하고 멋스럽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분들 뭐 대학교 꾸안꾸 룩으로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복에 걸치는 교복템으로도 완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딱 만져보면 진짜 포근포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가볍고 그게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손이 많이 갈것 같은 그런 후드 집업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색상이 7가지나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무드로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색상들이 베이직한 컬러들이랑 코디하기 부담스럽지 않아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 후드 집업 특징 간단하게 소개해봤고요. 이제 요 후드 집업 가지고 요일별 꾸안꾸 스타일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교복에 걸치면 어떤 느낌일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약간 교복 스타일로 입어봤습니다. 역시나 확신의 교복템인 것 같아요. 색상이 너무 포근하고 예쁘더라고요. 화요일 룩은 후배랑 도서관 간 룩? 심플하게 화이트 크롭티와 청 와이드 팬츠를 같이 매치해줬는데요. 옐로우 컬러가 머스타드에 흰기 섞인 느낌의 색상이라 굉장히 포근한 느낌입니다. 밤 산책하는 룩입니다. 초가을에는 아직 그렇게 춥진 않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컬러의 반바지와 함께 셋업 같은 느낌으로 매치해봤어요. 목요일 룩은 건축가개론의 수지씨가 왠지 이렇게 입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정해본 룩인데요. 빈티지한 버건디 색상에 맞춰 좀 복고 느낌 나게 연출해봤어요. 룩은 조별가진 발표룩입니다. 셔츠, 베스트와 같이 매치를 해서 좀 더 단정하고 차분한 느낌으로 연출해줬어요. 룩은 시험기간 스터디 룩입니다. 최대한 공부하기 편하게 하지만 멋은 놓치지 않은 진정한 꾸안꾸 룩이 아닐까 싶어요.
룩은 썸남이랑 주말 데이트 룩입니다. 뭔가 새내기의 귀여운 데이트 룩을 연출해봤는데요. 무채색의 빨간 줄무늬 티셔츠를 매치해서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할 중요한 소식. 스타일쉐어에서 후아유 쇼케이스를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15%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고요. 스티브 키링이랑 핸드폰 스트랩, 미니 고데기 등 사은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여기까지 초가을 후드집업 룩북이었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